날씨나 좋아요. 자, 달려보자. 이거 봐, 이거 봐. 너 왜 카메라가 키워? 왜 다 달라지냐? 너 자연스럽게 좀 해. 세상아, 내가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쇼까지 우리 커플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 가요. 1년 만에 찾아가는 곳. 오늘의 콘텐츠는 1년짜리 콘텐츠입니다. 1년을 기다렸어요. 100일. 아, 정말 1년. 사실 제가 빨리 유튜브를 오픈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은 이유가 이 콘텐츠를 위해서. 나 순간 욕나는 뻔했다. 야, 우리 욕틀래? 어? 우리 민지영 씨 욕틀래? 우리가 1년 만에 찾아가는 이곳 어디냐면요, 바로 호로고로고로고로고로고로고로. 무슨 어디 갔냐? 호로고루. 근데 아, 그때는 너무 아쉽게도 좀 우리가 늦게 찾아간 거예요. 그때는 9월 말, 2020년 9월 말에 찾아갔었고, 올해 이제 2021년 9월 초 다시 호로고루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한테 더 아름다운 호로고루를 보여드리기 위해 정말 이 짧은 몇 주의 차이로 1년 만에 다시 찾는 거예요. 맞아, 진짜 작년에 그때 좀 늦게 갔더니 공포영화 찍었어. 완전 할로윈 특집이었어요, 할로윈. 맞아. 특집.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그래서 작년에 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바라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옆에 노란색 이렇게 예쁜 꽃잎들이 펼쳐서 활짝 펴지면서 해만 바라보고 있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해바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바라기가 이렇게 무서운 꽃인지 몰랐어요. 죽음의 해바라기. 9월에 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곳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장 호로고로. 하지만 시기를 잘 찾아가야 된다는 거. 작년 2020년 9월 말에 해바라기 밭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롱! 해바라기가 다 졌어. 어떡해, 해바라기 보러 올라가 왔는데 해바라기가 잎이 없네. 어. 아유, 너무 예쁘다. 해바라기가 너무 예쁘게 폈다 그래서 왔는데 아, 저희가 한 발 늦었습니다. 아쉽네요. 어, 해바라기가 잎이 다 졌어요. 그렇지만 여기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더 일찍 갔다 오면 좋았었겠지만, 근데 한번 둘러봐 주실래요? 너무 예쁘다. 자. 짜자잔. 짠. 너무 예쁘죠, 여기? 해바라기 대신 이 꽃은 어때? 여기도 노란 꽃인데? 아, 난 이렇게 길에 피어있는 거,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 사랑스럽고. 되게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다. 해바라기들이, 아유. 저거 남아있다, 저거. 저거 남아있다. 아, 남아있는 해바라기 벌들이 다 몰리네 글로. 와, 근데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어, 노을이랑 너무 멋있다. 노을이랑 멋있다. 근데 너무 신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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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컸구나. 어머, 저 뒤까지 다 다네. 세상에, 이쪽도. 거기도 있어. 다 해바라기 밭이네. 여기 길이 있으니까 조심조심. 조심조심.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조심조심 기어서 가자. 어떡해. 말도 못해. 야. 와. 야. 말도 못해. 얘는 얼굴 같지 않아? 오, 그러게. 어머, 쟤네 다 사람. 어머, 무서워.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나봐.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할로윈이야? 할로윈 해바라기? 어머, 야, 자기야, 일로 와봐. 어머, 얘 좀 봐. 할로윈 해바라기야. 이렇게 뜯어놨나봐. 웬일이야.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뜯었나봐. 웬일이야. 여기 좀 봐봐. 다 사람 얼굴이야. 아, 웬일이야 정말. 아, 우와, 웬일이야. 어머머머머. 자기야, 근데 좀 약간 무섭다 이게. 난 좀 섬뜩하고 무섭기도 한데. 응, 저기 봐봐. 어머머머. 웃고 있어, 해바라기가. 웬일이야. 대박. 야, 장난 아니다 이거. 야.
가까이서 보니까 좀 되게 무섭다.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면 만들었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진 건가? 자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미안합니다. 어머 뭐야 소야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예술이야 예술. 어머 여기 강가네. 여기 정말 40년 인생의 베스트 5 안에 드는 것 같아. 이 노을 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아 저 강에 봐봐. 살짝 비친겠다. 반짝반짝해. 자기 노을에 취해서 얼굴이 뻘건데. 노을에 취했어. 얼굴이 뻘게. 나 얼굴 빨개. 노을 너무 때문에. 자기가 노을 좀 찍어줘. 너무 예쁘다.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훑어줘봐. 정말 예쁘다. 와 색깔 봐라. 와. 저희가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늦지 말고 꼭 오셔서 예쁘고 밝고 활짝 핀 해바라기 꼭 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난감하네. 아 얘네들 뭐 전쟁 치러 왔다 왜 이러지? 너무나 예쁜 해바라기를 볼 거라고 상상하고 왔는데 애들이 다 자고 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우리도 1년 동안 예쁜 걸 찍어드리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온 건데 내년에는 꼭 더 예쁜 해바라기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래도 해바라기를 보고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기분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바라기처럼 예쁜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민지영TV 구독과 좋아요도 꾹! 꾹!